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스튜디오는 여기, 드레스는 여기, 메이크업은 여기서 하고 싶어요. 어떤 플래너 분께서 가장 저렴하게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게으른 스프. 안녕하세요. 게으른 스프입니다. 제 채널을 주로 20, 30대 여성분들이 많이들 봐주셔서 그런지 결혼 준비 브이로그 콘텐츠들도 되게 여러분들이 꾸준히 봐주시는데요. 오늘은 결혼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바로 스드메이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면요, 본인의 취향에 딱 맞는 내가 원하는 업체들로만 스드메 세트를 꾸려서요, 이 세트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안을 해줄 수 있는 플래너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한 30만 원 정도를 아껴서 지금 보시는 이 예쁜 2부 원피스를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 이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결혼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Q&A 시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방법이고 주관적인 소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답은 절대 아닌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게으른 스프. 먼저 본인의 취향에 맞는 스드메 업체를 골라야 되겠죠. 대략적인 스드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것하고 또 모르고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웨딩 컨설팅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제휴 스드메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를 쭉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한 곳에 다양한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를 모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보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웨딩북이라는 어플도 굉장히 보기에 편하게 되어 있고 아이니 웨딩이나 웨딩앤 같은 대형 웨딩 컨설팅 업체들의 홈페이지 갤러리들을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해당 업체에 제휴된 샵들만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스드메 업체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본인의 취향을 좁혀나가면서 견문을 빠르게 넓혀나가기에는 이게 좋은 채널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에 스드메 관련 태그를 팔로우를 해둬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웨딩드레스나 웨딩 촬영, 웨딩 메이크업과 같은 태그들을 팔로우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피드가 뜰 때마다 스크랩을 해두는 거예요. 보통은 그 업체의 정보가 피드글에 같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드레스가 있으면 그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포트폴리오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용 후기 글들도 보면서 본인만의 스드메 위시리스트를 채워가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각각 한 10개 업체 정도 추렸던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예쁜 곳들이 많아서 추려내기가 아마 바쁘실 겁니다. 게으른 스프. 이제 어느 정도 스드메 업체 위시리스트를 정리하셨으면 네이버에 레몬테라스 카페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광고가 아니고요. 저는 실제로 이 카페를 통해서 여러 플래너 분들로부터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실제로 사용한 방법이고 광고나 정답은 절대 아닌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레몬테라스 카페가 예비 신부들하고 그리고 플래너분들이 많이 보는 게시판들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이 견적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에 좋았습니다. 카페 가입 후에 방문은 두 번 그리고 댓글 두 개만 달면은 바로 글쓰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글쓰기 권한을 얻고 난 이후에 견적 요청 글을 올리는 방법 바로 또 말씀드릴게요. 레몬테라스 카페 게시판 중에서 결혼 준비 Q&A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목으로 스드메 견적 문의드려요 라는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앞서 정리해둔 본인의 그 스드메 업체 위시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튜디오는 어디 어디 어디, 드레스는 어디어디어디, 메이크업은 여기여기여기, 견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요. 이때 본인이 동행 플래너를 찾고 있는지 비동행 플래너를 찾고 있는지도 같이 적어두면 좋은데요. 이 동행과 비동행의 차이는 제가 영상의 후반부에서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게으른 스프. 이렇게 글을 올려두고 나면 하루 만에 네이버 쪽지함에 플래너분들의 쪽지가 엄청 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스드메 업체 중에서 자신들과 제휴를 맺은 업체는 여기여기가 있고 그래서 가격은 여기여기와 이렇게 진행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잘해드릴 테니까 연락달라. 이런 쪽지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러면은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조건이 마음에 드는 플래너를 연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견적 요청 과정을 한 너다섯 번 정도 반복하면서 내가 정한 스드메 예산에 맞는 업체 세트를 점점 구성해 나갔어요. 그래서 영상 뒤에는 스드메 예산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그리고 또 저는 얼마로 진행했는지도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게으른 스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업체들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플래너분이 나오면 실제 계약은 플래너분과 직접 만난 후에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플래너분과 다시 한번 해당 스팀의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또 다른 업체 추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플래너분이 직접 저를 보면서 아, 신부님과 어울리는 스타일은 이런 것이다 라는 의견도 또 주시고 조율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디테일한 상담을 거친 후에 계약을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유의하세요. 결혼은 진짜 추가금과의 싸움이에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추가금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예산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플래너분과 계약할 때 어떤 부분에 추가금이 얼마나 붙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스프. 네, 다음은 스드메일을 알아보시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부분 말씀드릴게요. 플래너 없이 제가 다 진행하면 안 되나요? 확실히 플래너가 있어야 저렴한 가격으로 스팀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뭐 한복이나 예물 그리고 신랑 예복은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팀에는 웨딩 플래너 업체를 통하는 게 가격이 훨씬 저렴하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시간도 많고 예산도 좀 여유로우신 예비 신부님이라면 플래너 없이도 모든 걸 혼자 진행하는 워킹 방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플래너를 저처럼 끼고 결혼을 준비하는 게 여러모로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동행 플래너, 비동행 플래너 뭐가 좋을까요? 제 의견은 비동행 플래너로만 진행해도 충분하다입니다. 비동행 플래너는 정말 동행만 같이 안 할 뿐이지 뭐 스타일링 상담이라든가 업체 스케줄 예약, 사전에 꼭 챙겨야 될 준비물, 피드백 관리까지 다 해주세요. 그런데도 가격은 동행 플래너보다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저렴하니까 저는 비동행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스드메 업체를 제가 먼저 알아보는 게 귀찮고 힘들어요. 그냥 플래너 업체한테 먼저 추천받으면 안 되나요? 당연히 그래도 됩니다. 뭐 저도 그랬지만 바쁜 예비 신부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웨딩 플래너 업체분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의 취향이 뭔지 어떤 업체들이 내 취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웨딩 플래너 업체분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생기는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당 웨딩 플래너 업체와 가장 강력한 제휴를 맺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해당 플래너 분께 가장 수당이 많이 떨어지는 업체들부터 먼저 추천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취향을 먼저 존중받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 쓰더라도 나한테 맞는 업체, 내가 좋아하는 취향들로 가득한 스팀의 업체를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웨딩 플래너 분들을 컨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웨딩 박람회부터 가보면 안 되나요? 처음에 박람회부터 가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일단은 거의 모든 웨딩 박람회가 웨딩 컨설팅 회사가 직접 주최하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여는 영업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고 플래너도 그냥 가는 순서대로 자동 배정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잘 맞는 플래너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계약만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공부를 하시고 나서 가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스드메 견적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이건 진짜 편차가 심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정말 참고만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100만 원 이하는 완전 절약해서 진행한 꼼꼼히 구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는 합리적인 가성비 업체들로만 채운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 구간에 속하고요. 저는 170만 원 후반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는 속칭 이 정도는 써야지 구간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진행한 금액대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 예산 정도를 잡으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업체들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00만 원 이상부터는 스드메에 꽤 돈을 쓴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비싸게 하시는 분들은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스튜디오만 250만 원, 드레스만 300만 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워낙 스드메 예산은 천차만별이니까 본인의 예산 안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으른 스프.
앞으로도 뭐 예물이나 혼수, 신혼여행 등등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유익한 정보들을 들고 올 테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